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블박차는 황당한 사고를 당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블박차 1톤 트럭인데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팍 치고 들어오는 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칼치기, 칼치기. 칼치기. 옆에서 팍 치고 들어오는 거. 네,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오디오는 없네요. 그런데 지금쯤 옆에서 쑥 이래서 사고 피할 수 났구나. 있어요? 못못 피하죠. 피하죠. 자, 근데 내가 그새 튀겨졌어요. 자, 이거는 1차에서 오던 차입니다. 저 앞에 저 트럭까지요, 저 트럭. 저 네. 트럭이에요, 저 트럭. 트럭 옆에 가는 차가 저기서 들어가면서 팍 때렸어. 아이고. 깜짝이야. 저렇게 해놓고 그 차는 그냥 가버렸어요. 헐. 그냥 가버렸어요. 어머. 사고 난거 어쩌라고? 몰랐대. 말이 되냐고. 저 어떻게 예. 모를 수 있냐고. 그래서 이분은, 아니, 저거, 저 칼치기로 저렇게 들어오는 거, 저거, 야, 저, 와, 이런 사고를 내놓고 몰랐더니 말이 되나 되느냐. 네. 그리고 그 차한테 부딪혀서 내 차가 튕겨져서 옆에 있는 차또 부딪히고 내가 핑핑 했는데 소리도 컸을 텐데 이걸 몰랐더니 말이 되느냐 그러는데 저 차는 하여튼 지금도 몰랐다고 그러는데요. 진짜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도 있죠. 첫째, 잠이 깊이 들었다든가. 아, 졸음운전? 운전자가? 졸음운전 깊이 잠들었다든가. 그럼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음주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몰랐을 수도 있고요. 또는 술에 많이 취해서 큰일 났다 해서 그냥 도망가는 거나 기억나는 것도 날 수도 있고. 진짜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요? 경찰에서. 경찰에서요? 경찰에서 아니 이걸 몰랐다니 말이나 되나요? 추궁을 할때 네. 거짓말 탐지기. 아, 그게 반영이 돼요? 거짓말 탐지기. 자, 그러면 그 자신이 있으면 진짜 본인이 결백하다고 그러면 진짜 몰랐다면 거짓말 탐지기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실 반응이 되니 거짓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나 그건 안 할래요!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심증이 형성되는 거죠. 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말로만 몰랐다는 거네. 그러면 경찰은 뺑소니로 검사한테 보내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 판사가, 저걸 몰랐더니 말이나 될까? 그리고 이제 그쪽 차에 또 블랙박스 이미 지웠겠지. 그렇겠죠. 예, 판사가 심증적으로 뺑소니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데요. 뺑소니는 내가 사고를 냈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갔을 때 뺑소니인데요. 몰랐다는 것은 진짜 아주 깊이 잠들었었다? 깊이 잠들어서 어떻게 집에 갈수 있을까? 말도 그죠? 안 되죠, 말도 안 예, 되죠. 너무 깊이 잠들어 가다가 어디 꼬라박았다든가, 너무 졸려서, 뭐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저거는 내 변명으로 들리죠? 네, 맞아요. 예. 네, 말도 안 돼요. 근데 저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저는 칼치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솔직히 제거 백미러를 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차를 박았거든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하는 얘기는 자기는 백미러 값만 물어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앞차를 물어줬어요. 아니지, 그거는. 그 차가 날 때리니까 내가 놀래서 하다가 앞차 들이받았으면은 그차 때문이지. 다만 내가 앞차에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나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죠. 그차 펑치면, 뭐야! 그러다 보면 시선 뺏길 수 그래서 있지. 그걸 나중에 한 거예요. 일단 누가 나한테 가해했다는 것도 쪼는 데다가 그게 몇년전 얘기예요? 이게 한 8년, 9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 그때 경미한. 그래서 그날 블랙박스 있었어요? 그때 없었죠. 에이, 블랙박스 없으면은, 블랙박스 있어야지. 그래서 증거가 그냥 있어야지. 억울하게 앞에 분차 물어주고 백미러 값만 달라 그랬더니 그건 청구하래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 오토바이는 뺑소니긴 한데 일단 큰 차와 오토바이니까 제가 더 미안한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가보냈죠. 뺑소니는 아니고, 뺑소니 그냥 가버렸을 때 뺑소니라는 거고요. 인적사항 알려주고, 거기서 뭐 누굴 갖다 병원으로 보낼 정도 아니고, 그러면은, 자, 그럼 나중에 청구하세요. 그러고 가서는 뺑소니는 아니야. 뺑소니는 아, 그런 아니고, 거예요. 근데, 알면은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이하진 대표가,
아마 바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빴어요. 네, 그러니까 아야 보험 처리해줄게. 그리고 거기 그냥 가고 네, 그랬을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빨리 갔어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 막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보내고 그냥 아픈분한테 보험회사 이렇게 신고해주고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떠났죠. 그래서 여성 운전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가슴이 떨리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바쁜 것도 있었긴 했겠지만 그냥 뭔가 내가 막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막 그럼 쫄아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면 저는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어디 몸은 괜찮아? 몸은 괜찮아. 그러면 블랙박스 영상 나한테 보내. 블랙박스 없는데요? 그럼 그림 그려서 보내. 궁금한 거 글로 물어봐. 우리 가족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 하겠지만 저희 가족이 아닌 모든 분들께 그 누구에게나 영상 보내주세요. 합니다. 이제는 영상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블랙박스가 없었던 때라서. 블랙박스를 안 달고 다니면은 아주 프리미티브한 사람입니다. 아 네. 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권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1644-0070.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